두 번째 연말 무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맞아요. 저희가 처음으로 또 방송에서 심해를 부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무대도 아, 맞아. 그거, 맞아. 그거 봤어요. 딸기스무디, 딸기스무디. 딸기스무디, 저거 다 녹아가지고, 아이스크림 다 녹으려고 먹게 됐단 말이에요. 팬분들이 이거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난 진지했는데. 좋아요? 나 얼마나 억울하고 진지하고 했는데. 저의 슬픔을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. 아 진짜 근데 이게 진짜로 이거 얘기해야 돼. 제가 브이로그 찍고 싶어가지고 회사에서 카메라 빌려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8번 9번을 찍었는데 진짜 역시 못 쓰겠더라고요. 실패했어요. 이건 진짜 거의 참패죠. 완전 제 저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? 시도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. 제가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식이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돼요. 조명이 모두 지체해가지고 셀카가 진짜 잘 안 나와요. 자연광이 제일 좋은데 사진을 많이 찍어오면 자기가 가장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각도나 표정을 알게 돼요. 그 각도를 찾으십시오, 여러분. 저도 옛날에 막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냥 이제 멤버들이랑 보시면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화이트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더 차분한 분위기? 차분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큰 동작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반가운 인사? 그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연습 동안 열심히 지냈어요. 지금 줄을 서야 되나 봐요. 줄을 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2019년도를 행복하게 보냈는데요. 이제 연말에 가요복지대로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오,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힌트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일단 굉장히 기쁨이 받았으니 함께 헤엄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신비로운 네. 예. 플래시! 미미야 이것 봐. 아 언니 누가 찍은 거야? 내가 찍은 거야. 그러니까 언니 사진 진짜 못 찍어요.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. 제가 이거 효정 언니가 저 찍어준 건데 제가 효정 언니 찍어준 거는 보실래요?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솔직히? 제가 효정 언니 비율을 어떻게 찍어주는지 아세요? 아니 왜 이렇게 잘 찍어요, 스님? 장난 아니죠? 오씨 길이 봐요, 길이. 이 친구. 어떡하지? 나는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다? 플래시. 플래시를 한 번. 터트려 줄 거, 이거? 네. 플래시.
괜찮아, 괜찮아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나 처음 칭찬만, 칭찬만. 좀 더 상지 좀 올라가 봐요. 좀 더 오히려? 오! 오! 솔직히 솔직히! 저는 훨씬 빠르 반해야 되는 사진 특허였네요. 여러분! 아! 두 번째 찍 언니! 언니 나 찍어! 샀어요. 야!
아, 내 내일이 망가질 것 같아. 내일을 소개하겠습니다. 제 내일은 아, 핸드폰 떨렸어요. 제 빠진 펜슬을 소개하겠습니다. 제 펜슬은 파란색이에요. 딱딱 딱딱. 펜슬은 핸드폰과 떨어져 있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꺼진 화면에서도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어요. 화면이 꺼졌을 때 화면 가까이에서 S펜을 누르면 꺼진 화면 메모를 실무할 수 있습니다. 하, 하, 자, 필이 너를 향한 마음이야. 밥, 아. 저 약간 이게 춤추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발라드처럼 들으니까 걱정이 된달까요? 그게 민망해요. 저의 민망해하는 모습을 봐야 되세요. 몰라. 아, 그거 진짜 민망했어요.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하면서. 이게 하다가 처음에 리허설 때는 막 머드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재밌게 그냥 걷자 그래서 그냥 걸었어요. 제가 좀 재민망했다. 제가 또 첫 도입부가 저예요. 자꾸 멋대로야. 난 왠지 마음이란 게 참 어려워. 마음이란 게 참 어려운데 제 마음도 어려워요.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제가 어색함을 잘 떨치고 집중해서 해봐야 돼. 웨이프전 쇼핑. 마이크와 이니어는 김민희의 오랜